오늘도 시장 상황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볼 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김민수 대표, 그다음에 신일섭 위원, 그다음에 고은별 앵커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자, 이번 주는 뭐 워낙 그 해외 쪽의 빅 이벤트들이 미국에서 두 개, 중국에서 하나, 이 세 개나 있는 그런 한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 분위기가 살아는 판을 걷듯 그렇게 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. 먼저 오늘 두 분의 탑3 어떤 것들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 먼저 어떤 거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? 네,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이번 주는 기승전 미국 대선이죠. 네, 그에 따른 미국 대선의 결과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가봐야 합니다. 가서 뚜껑 열어보고 또 특히 이제 대선 결과가 바로 안 나올 수도 있는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리스크 관련된 쪽의 시장의 불안감은 좀 커질 수가 있겠죠.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시장엔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에 나오는 부담감들이 더 높다. 특히 대표적인 매크로 지표가 달러 강세, 10년물 국채 금리 강세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신흥국 입장 쪽에서도 좋을 거 없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관세 인상과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히려 좀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오히려 미국 쪽은 트럼프가 됐을 때 오히려 기대감이 더 높다라는 쪽도 나오는 만큼 어떤 의견이 되게 분분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만큼 또 이제 최근에 격차를 좁히는 해리스 쪽의 변화를 봤을 때도 시장의 여파들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그리고 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불확실성은 일단 꺾일 수가 있겠죠. 불확실성의 해소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유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당장의 변동성이죠. 그러니까 적어도 2, 3일간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의 변동성은 염두를 하고 대응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2차전지 종목들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 강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가 시장에서 주도적인 흐름을 자리 잡느냐라는 쪽들, 특히 2차전지 셀 메이커도 마찬가지겠지만 들어왔던 이제 소재 업체들도 지금은 실적이 안 좋다. 하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의 대선 관련된 변수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. IRA 법안을 폐지시키겠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입장과 또 해리스 부통령의 입장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변수는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4680 배터리와 관련된 쪽의 출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또 미국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 생각하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한 회복세에 대한 흐름은 이어지는데 이게 빠르게 주가로 탄력을 갈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가려져 있지만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그런 쪽에서 목요일 날 회의 결과가 나오고 국내 시장에서는 금요일 날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금리나 속도와 함께 지금 나오는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담들이 같이 좀 완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쪽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국내 예탁금의 위축세가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어떤 체력을 마련해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김수 대표는 좀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시장의 탑3를 선정해 주셨는데 이번엔 신 의원님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.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한미사이언스가 하한가를 갔습니다. 고려아연의 하한가 이에서 한미사이언스도 하한가를 갔는데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이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2.2%를 보유한 소액주주연대가 3자연합 지지를 결정했습니다. 3자연합이라는 것은 고 임성기 회장의 아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연 부회장,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 정밀 회장 이렇게 3자연합입니다. 그 반대되는 데는 형제연합이 있죠. 그래서 형제연합이 지금 대주주 3자연합에게 밀려서 이제 격차가 벌어져 버려서 이제 경영권 분쟁에 재미가 없어졌다. 이런 시나리오에 급락을 했다. 조심하시기 바라고요.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또 급등했습니다.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, 4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458% 급증한 4,772억 원.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온 데다가 시장의 컨센서스가 3,738억 원이었는데 무려 30% 가까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또 신고가 행진을 벌였습니다. 세 번째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. 로제이 아파트가 영국 싱글 차트 2위에 진입해서 이제 잘하면 다음 주에 1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고요. 이 빌보드 핫100에서도 지금 8위이기 때문에 5위 안에 진입이 기대가 되고 있다. 그리고 베이비 몬스터가 드디어 정규 1집이 출시가 됐습니다. YG 엔터테인먼트의 모멘텀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